현대미술 전문 출판사 아트북 프레스와 네덜란드 대사관이 협력 개최한 아트북 전시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를 팝 한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라는 전시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아트북의 모양은 규격화된 통상적인 일반 책과 다른 각양각색입니다. 디자인 역량이 뛰어난 네덜란드는 1926년부터 네덜란드 최고의 책 디자인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아트북 전시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에서는 전문 심사위원이 타이포그래픽, 지질과 인쇄 방식, 제본의 품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33권의 수상작과 아트북 프레스가 선정한 아티스트북 17건을 전시하는 자리입니다. 아트북 프레스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한국의 아티스트북을 선정하는데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책의 조형성을 통해 아티스트의 개성과 예술세계가 충분히 드러나면서도 일반 도록보다 한 단계 위에 완성도와 예술성을 가진 아트북을 선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한 책의 발간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작에 치중하기보다는 작가의 예술세계에 가장 충실한 책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아트북 프레스 조숙현 대표는 국가, 인종, 성별을 불문한 전 인류가 예술의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특히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현대 미술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이후 아트북 프레스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 전시는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아트북들과 아트북 프레스만의 철학이 돋보였던 전시였습니다.